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원전 차장님. 자, 미국의 자동차 업체들이 파업을 하면서 이제 자동차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예, 방금 전에도 이사님께서 잠깐 얘기해 주시긴 하셨는데 어쨌든 미국 자동차 업계가 파업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국내 이제 자동차 업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다라는 좀 기대감이 있긴 합니다. 다만 이제 좀 주의해야 될 점은 미국 자동차 파업 이슈가 이게 혹시라도 장기화된다라고 하면 사실은 시장 전체적으로 좀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약간 좀 주의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기본적으로 이제 현대차, 기아 실적을 보면 전년 동기 대비 올해 실적이 상당히 고성장이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부분 업종들이 사실은 지난해 대비해서 올해 좀 역성장하는 그런 업종들이 대부분인데 몇 개 안 되는 성장하는 업종 중에 하나가 자동차 업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에 따라 이제 자동차, 뭐 현대차도 기아도 저는 괜찮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 그 밑단에 있는 자동차 부품주들도 올해 실적이 상당히 좀 좋아질 것이다라고 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주식시장 자체가 워낙 힘이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대차, 기아도 좀 주가가 좀 약세였었고 자동차 부품주들도 모두 주가 약세에 있는 흐름이 나오긴 했었지만 그래도 어쨌든 실적이 되는 그런 업종, 기업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는 현재 시점에서 조금씩 사 모아가시는 전략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럼 이제 이 부품주 중에서 탑픽으로 어떤 거를 꼽고 있냐면 전에 한번 갖고 왔던 종목 중인데 명신산업 그리고 성우아이텍도 있었고요. 최근에 제가 봤었을 때 구형테크라는 종목도 실적 대비 상당히 지금 저평가받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형테크 같은 경우 지난해 한 해 영업이익이 봤었을 때 77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왔는데 올해 지금 상반기에만 거의 한 180억, 190억 나왔기 때문에 올해 이제 이런 수준으로 3, 4분기 실적 계속 나아진다라고 하면 지난해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엄청나게 점프업이 되지 않을까. 그런데 주가는 좀 그렇게 강하게 움직이진 않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 지금부터 조금 구형 테크란 종목에도 관심을 갖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동차 부품주 저평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모아가는 전략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탑픽으로 명신산업과 구형테크, 성우하이텍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이상엽 이사님. 자, 철강주에 대해서 최근에 주목도가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지금 감산을 해서 아무래도 좀 굉장히 영업적으로 굉장히 괜찮은 상황이 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어떻게 전략 가져가면 될까요? 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철강주들 또 이제 경기 민감주들 뭐 석유 화학 뭐 정유 관련돼서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철강주 중심에는 현대제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도 신고가를 보였고요. 4만 원 돌파했었고 오늘도 이제 강보합 0.7% 상승하고 있는데 현대제철은 기관이 어제까지 9일째 매수를 하고 있을 정도로 그 중심에 최근 상승에 좀 기관이 있구나라는 것도 알 수가 있는데 철강 하면은 이제 중국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중국에서 여러 지표들이 발표되고 있는데 굉장히 지표들의 흐름이 좋습니다. 특히 이제 지난주에 발표된 8월 실물 지표 생산 소비가 이제 서프라이즈를 보였고 특히 소비 경우에는 예상이 3.0이었는데 무려 4.6% 나왔거든요. 굉장히 좋은 모습 나왔고 실업률도 소폭 축소를 보였고 그리고 이제 중국이면 오늘도 뉴스가 나오는 거 있는 것 같은데 경기 부양책 네, 경기를 좀 살리려고 합니다. 막으려고 하는 모습. 그러다 보니까 철강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는 점 긍정적인 것 같고요. 또 중국 도시들이 연달아 이제 철강 감산 규제를 이제 발표하고 있는 거. 그리고 그렇다면 이제 중국의 철강 업황은 긍정적으로 보일 것 같고요. 또 철강 가격 인상 소식도 있습니다. 지난달 8월 달에 중국 바오산 철강이 이제 원가 압력을 이유로 철강 가격을 인상했고 또 이제 이번 달에 포스코라 현대제철 역시 수익성 부담 때문에 열연 강판 가격을 톤당 5만 원 인상한 소식이 있는데 좀 이제 뭐 가격적인 부분은 딜레마가 있어요. 최근에 엔저 때문에 많이 수입을 했거든요. 근데 품질은 좋아요. 근데 그 가격이 중국산보다 더 낮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가격적인 부분에 딜레마는 있긴 하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좀 하반기 3분기에서 4분기로 갈수록 또 이제 기업들의 실적이 기대된다는 점 그래서 현대제철은 4분기에 영업이익 흑자 전환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좀 오른 부분은 있는데 좀 조정이 나올 때는 또 경기 민감주 철강을 중심으로 해서 좀 관심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철강주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주목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원적 차장님. 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GKL 가지고 왔습니다. 중국이 단체 건강 재개 기대감 때문에 한번 주가가 올랐었는데 그 이후로 좀 약세인 흐름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다시 한번 가지고 와봤고요. 사실 이제 중국이 단체 관광이 재개가 되긴 했지만 실제적으로 체감이 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시내에서 보이긴 하지만 본격적인 단체 건강은 아마 이번에 이제 국경절 연휴로 인해서 그 이후부터 좀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그 수혜가 어쨌든 GKL 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GKL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경쟁 업체 대비해서 유리한 입주 조건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그 시내 한복판에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 관광객들이 많이 찾을 수 있다. 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경일 연휴 이후에 중국인 이 단체 관광이 들어오는 그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를 통해서 3분기, 4분기, 그러니까 즉 하반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대비 크게 늘어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데 지난해 하반기 영업이익이 한 100억 정도 나왔었는데 올해는 400% 증가한 500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실적으로 봤었을 때도 지난 한 해 영업이익은 139억 적자였었는데 올해는 900억 흑자로 크게 점프업할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차트로 봤었을 때도 7월 말 단기 저점인 12,000원 중반대에서 반등을 해서 최근에 18,000원대까지 약간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상승하는 그 흐름에 피로감 때문인지 아니 차익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약간 주가가 약간 조정받긴 했었지만 그러면서 전일 종가가 16,700원대에 마감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주가가 약간 조정을 받는 기간에도 기관 쪽에서는 계속 순매수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순매수 지속되면서 최근 한 달간 기관이 총 순매수한 그런 수량이 약 180만 주 순매수를 했었고 금액으로 따져도 300억 가깝게 집중 순매수가 되었기 때문에 GKL의 주가는 다시 한번 레벨업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가격 전략까지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단기 목표가 2만 원, 손절가는 15,000원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관심주는 GKL 말씀을 해주셨고요. 단기 목표가 2만 원, 손절가 15,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엽 이사님. 네, 저는 P&H 테크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시가총액이 한 2천억 원 조금 넘었는데 이번 주에 좋은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이번 주에 시가총액을 2천억 살짝 돌파하는 모습인데 OLED 관련된 기업입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흐름이 좋은 건 보실 수가 있는데 OLED 유기물 소재 전문 기업이고 주요 고객사가 LG 디스플레이인데 내년에 이쪽에서 관심 많으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애플이요. 드디어 이제 내년 상반기에 아이패드를 OLED 아이패드를 출시를 합니다. 11인치, 13인치를 출시하는데 이 패널 구매량이 1,000만 대에 가까울 정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기대감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을 텐데 요 P&H테크가 아이패드 OLED 패널에 소재를 공급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점 굉장히 긍정적인 것 같고요. 주요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IT 쪽으로 이제 전장용 성장이 굉장히 커질 수 있을 것 같은데 LG 디스플레이양 전장용 OLED 소재를 또 공급 중에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LG 디스플레이의 그 차량용 패널 신규 수주 금액이 약 이미 4조 원 수준인데 앞으로 더 이제 꾸준히 이게 단기 모멘텀이 아니고 중장기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흑자 전환한 게 2021년인데 2년 전인데 실적 절대적인 수치는 작은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1년에 흑자 전환하고 나서 매년 우상향 실적이 커지고 있는 점 긍정적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아이패드 OLED 그리고 전장형 OLED 이 두 개가 좀 중장기적인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거다라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지난 5월에 한국투자밸류 운용에서 5% 신규 취득했다라는 거 말씀드리겠고 연기금이 어제까지 5일째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가격 전략 말씀드리면 매수는 22,000원 초반 22,100원 말씀드리겠고 매도는 25,100원 손절 가격은 19,900원 제시하겠습니다. 네, P&H 테크 관심 종목으로 말씀을 해주셨고요. 목표가는 25,100원, 손절가 19,9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